여보세요. 야, 하진영 너 언제 귀국해? 아니 내가 하루라도 더 놀까 봐 감시하는 겁니까 지금? 너 농담할 때 아니거든 지금. 당장 비행기 타. 빨리 오늘 떠나는 비행기 있나 알아보고 당장 타라고. 왜 당장 비행기 타셨고요. 이미 비행기에서 내려버려서. 아 근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도착했어? 네가 재수가 영 없진 않나 보다. 그 빨리 방송국으로 와. 빨리.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요. 당장 방송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인지 내일 아침에 출근해도 되는 일인지 결정할 테니까. 얘가 지금 어디서 배짱이야. 낮에 발등 찍지 말고 빨리 들어와. 빨리. 아니 여보세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요? 그러게요. 오랜만이에요. 2년이면 오랜만인 거 틀림없네요. 서울 자주 오나 보죠? 아니요, 처음 와요. 근데 이렇게 만났네요. 예고편도 없이 마음대로 프로그램 떠나서 행복했습니까? 뒤끝이 긴 줄은 몰랐네요. 2년이나 지났는데. 뒤끝? 차석영 씨를 보는 순간 그때 생각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3일분 원고만 주고 작가가 행방불명 되는 바람에 방송사고 날 뻔했는데. 원고 끝에 미안하다고 썼던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쓰면 방송 펑크 안 납니까? 펑크요? 3일 안에 대타 작가로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 모릅니까? 펑크는 안 냈죠? 냈든 안 냈든 차석영 씨가 알 필요 있습니까? 여전하시네요.